Times. 네, 잔 윈터 파이어버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많아요. 뭐부터 할까요? 오늘 잔 윈터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이어버드 얘기도 해야 되고 탐모프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얘기한 순서대로 해보죠. 잔 윈터 얘기서부터 네. 해보죠. 자, 잔 윈터는 자 1944년생입니다. 예. 선생님이랑 띠동갑이시네. 띠동갑.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44년생. 내가 66이니까 네. 22년 차이 나니까 아, 살짝 안 내려. 4466. 이렇게 생기신 분 보셨죠? 자니 윈터. 이거 백피증이라고 그러죠? 진짜 멋있어요. 약간 네. 그 알비노가 네, 좀 알비노가 심하게 무슨, 멋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 그 분장해 놓은 것처럼 네. 되게 멋있게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상당히 네. 강렬하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넣어 주네요, 진짜. 이거 진짜 이런 거 넣어주고 이런 사람이 탑머핀데. 네, 이 그래서 자니 윈터는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이런 외모의 기타리스트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기타리스트로서도 많이 거론이 되죠. 우와. 왜냐하면 정말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잘하는 데 비해서 생각보다 상업적인 성공을 그렇게 크게 그렇죠. 거두지 못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뭐 뛰어난 성격에 뛰어난 실력에다가 멋진 외모와 이런 이미지까지 진짜 대단한 아티스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동생이 에드가 윈터. 네. 동생은 좀 천재고요. 자니 윈터는 기타리스트고 보컬리스트인데 네, 그렇습니다. 동생은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요. 옛날 아날로그 신세사이저부터 드럼, 팀벌 뭐 저쪽이었고 에드가 윈터 밴드에서도 자니 윈터가 잠깐 도와준 적이 있고 에드가 윈터 밴드의 메인 기타리스트는 릭 데린저입니다. 네. 릭 데린저랑 자니 윈터랑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니 윈터 앤드 점점점이라는 밴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좋네요. 밴드 이름. 네, 참 이쁘다 이거. 네, 자니 윈터는 69년도에 이제 1집 앨범을 냈는데 일단 1집 앨범 그 앨범 이름부터가 네. 앨범 제목이 The Progressive Blues Experiment. 엄청나죠. 진보적인 블루스 실험. 네. 아주 뭐 강렬한 데뷔를 하고 2015년도에 그래미 베스트 블루스 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커리어적으로도 그래미도 수상하고 뭐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 기타리스트고요. 자, 조니 윈터의 멋진 파이어버드. 여러분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파이어버드 연주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습니다. 뭐 노래도 진짜 강렬하게 하시고 뭐 플레이도 거침이 없죠. 이렇게 하는데 멋있습니다. 에너지 넘쳐요. 자, 그리고 파이어버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파이어버드를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하게 될 이거는 이제 탐머피 파이어버드잖아요. 예. 기본 파이어버드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 파이어버드랑 다를 건 없겠죠? 이게? 네네네. 그냥 뭐 잘 깐 거죠. 잘 깐 네. 거죠. 네. 자, 테드 맥카티 삼형제로 잘 알려져 있는 기타들 있죠. 플라잉 V, 익스플로러, 모던. 이게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못 냈어요. 네.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너무... 센세이션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막 수요가 무슨 네. 메인스트림을 갈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약간 서브템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던 테드 맥카티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레이 디트리히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동차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네. 업계의 그 클래식 에어로라고 하는 그 고전 시대 네. 그 클래식카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진짜 그 멋있는 자동차들을 그 시대를 정의할 만큼 중요한 자동차 디자인들을 완성시킨 분인데 그분이 업계에서 이제 1960년에 은퇴를 합니다. 음흠. 그래서 테드 맥카티가 와서 기타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게 좀 반전이 있었던 게 테드 맥카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프로그레시브한 사람이구만. 맞아요. 진짜 프로그레시브하죠. 네. 그래서 이게 레이가 원래 자동차 업계에 있을 때는 클래시컬한 디자인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은퇴하고 또 재밌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와서 여기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를 한 거야. 아... 옛날에 차는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만들던 양반이 또라이끼리 만났고 완전 와고 급발진을 한 거죠. 그리고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개성이 넘치잖아요. 정면에서 페그가 안 보이는 벤조 스타일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이가 서로 다른 뿔이 배치된 바디에다가 네, 뭐 그리고 픽업도 스탠다드보다 작은 크기의 험버커를 선택하고 네. 스크루포를 줄여가지고 외관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작은 픽업이 처음에는 그 폴피스가 없는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이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미니 험버커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명명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타가 파이어버드였는데 이게 깁슨 최초로 넥스로 접합 방식이 사용된 것도 파이어버드예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고요. 1963년도 예, 처음 출시되었고. 양쪽 다 근데 알려줘. 이게 정말 또 하나의 또 반전, 또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이게 재즈 마스터랑 바디 디자인이 유사해가지고 네, 59년도에 재즈 마스터는 이미 디자인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오 팬더가 이거를 보다가 너네 고소, 그리고 바로 클레임을 걸어버립니다. 뭘로 걸었냐? 상쇄형 허리 라인으로 걸었어요. 이게 여기랑 여기가 이제 기대층. 같은 라인 선상이 있지 않죠? 여기가 살짝 올라가고 내려가 있죠? 이게 이 클레임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깁슨이 파이어버드의 디자인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그 오프셋이 훅 들어가 있었던 것보다 조금 완화된 겁니다. 네. 완화된 거. 좀 완화가 되면서 바디가 조금 더 작고 둥그러지고, 네, 그러면서 뭐 논리버스 모델로 이제 새롭게 정리정돈이 되고, 그래서 로큰롤 기타로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됐는데, 그 탄생에서부터 그 수정 과정까지가 결코 순탄치 아, 않았던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기타, 테드 메카티 삼형제보다도 더 더. 임팩트가 있는 네, 출생 과정을 보낸 바로 파이어버드입니다. 자, 그리고 탑 머피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탑 머피는 저희가 저번에 그 오그렉폴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뭐 어마어마했었죠. 디자인. 탑 머피는 원래 깁슨의 그 마스터 빌더였어요. 깁슨에서 오리지널 히스토릭을 만드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94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만든 업체 이름이 기타 프리저베이션이야. 보존이잖아요. 기타 프리저베이션. 보존 기타 보존. 그래서 방부 뭐 이런 거 가게 이름이 기타 보존인데 기타를 갖고 와도 이렇게 만들어. 제 기타를 좀 오, 주시죠. 네, 제 자, 기타를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기타 보존을 해달라고 이게 했더니 보존이 된 겁니까? 네, 그런 거죠. 기타 프리저베이션에서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렐릭의 명인으로 정말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깁슨하고 이제 99년도부터 다시 협업을 하게 됐는데, 깁슨에서 이제 뭐 떠나가지고 뭐 프리저베이션에서 뭐 하는가 싶더니 뭐 어마어마한 렐릭들을 만들어내니까 탑 머피 에이지드라는 시리즈로 가끔씩 외주를 줘요. 이제 외주를 주고 하다가 이제는 야 그냥 같이 그냥 하자 하자. 이럴 거면 같이 하자 해갖고 이제는 아예 깁슨의 정규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렐릭으로 내공을 쌓고 다시 깁슨과 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탐 머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은 워낙에 디자인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때문에 1,000만 원 언더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값만 거의 3,400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할 거.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게 뭐1964 파이어버드 V를 쓰면서 이게 뭐 1,200만 원어치 성능이겠어요? 그건 그렇죠. 그냥 아니지. 보기죠, 보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관상용 선물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 머피가 여기에다 뭐 디자인값 얹은 게 저는 최소 4,50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멋있죠. 멋있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니 윈터에서부터 탑네 머피까지. 파이어버드 탑 머피까지 줄줄이 알아봤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173만 원. 네, 그 레스폴 오그레스폴 탑 머피에 비해서 4만 원 더 비쌉니다. 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10cm, 무게는 3.73kg, 두께는 31 플러스 1mm, 12프렛 뒷둘레는 80mm. 바디는 9ply입니다. 9ply 이게 마호가니 월넛 넥스루 뭐 여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냥 이건 마호가니 날개입니다. 그렇죠. 솔리드 마호가니 윙이 붙어 있고요. 머피 랩 에이지드입니다. 이게 저거 그거였으면 내추럴이었으면 보여드렸을 텐데 이거 하얗게 칠해져가지고 참잘 깠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런 데 까진 것도 정말 디테일하고요. 내 생각에는 반지 두개 끼거든요. 아, 그래서 에, 약간 그 그거를 두 개로 긁은 거구나 이거. 아, 그리고 또 슬라이드 그렇군요. 기타 엄청 치고.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에. 거군요. 기가 막히네요. 완전히 레일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자, 이런 데 도장 깨진 네, 이런 논바닥 에디션 이런 건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야, 기가 이거를 막힙니다. 보존, 예. 네, 기타 프리저베이션인데. 예, 보존이요. 네, 넥은 그래서 저게 그대로 위로 쭉 가게 쭉 갑니다. 되죠. 이게 네, 나인피스가 나인피스, 쭉 이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센틱 64 미디엄 C쉐입 넥이에요. 자, 헤드머신은 디럭스 벤조 튜너. 이 벤조튜너. 앞쪽에서 안 보이는 게 이제 뒤로 간게 벤조 이게 튜너죠. 70년대 나온 거는 또또또또또또또또또 걸리는데 네. 요거는 안 얘는 걸려요. 안 걸리는 안 거. 걸리네. 그렇습니다. 너트는 코리안 재질의 너트 너비는 42.86mm고요. 지판은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리슈 프렛이고요. 파이어버드 알리코 5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 엄버커 풀피스 없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이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브릿지, 크롬 플레이티드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금속 재질인가 봐요. 그렇죠. 이거 금속 네, 재질이네요. 그렇습니다.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 어쨌든 예쁩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이어버드 여기 로고 지워진 거 예, 보세요. 거의 그냥 아예
지워버렸네. 이렇게 노란 거 떼타 있는 거랑 여기 위에 픽업 커버 이렇게 여기 피크에 맞아갖고 맞아요. 작살나고. 여기 이렇게 뭔가 딱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 오일 자국 같은 게 굳은 그 표현이랑 여기 이런 데 쥐파먹은 거 여기 뚜껑 날린 거 뚜껑 날렸네 이거.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멋있습니다. 톤이라고 써있는 톤 트래블 날린. 저도 이거 쓰는데 이거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에폭시로 붙였는데. 아 그렇군요. 예, 자꾸 잘 떨어져 이거. 저걸 저렇게 날려버린 게 근데 진짜 우리도 아까 하자마자 야 이거 멋있다. 예. 잠깐만 우리가 날린 건 우리가 아니지. 날린 건 아니지. 박스 속에 막 굴러댕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랠리 기타가 어디까지가 의도인지 어디서부터가 진짜 망가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랠리의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논바닥 에디션에다가 이제 깁슨도 여기 프리티타게 지워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 까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가 그냥 얘 커갖고 기타 커갖고 이 사자마자 여기 다 까져요. 맞아요. 어디 퉁퉁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문제가 좀 있죠. 예.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우리 하드쉘도 한번 하드쉘 한번 보죠. 네 케이스가 뭐 이거 몇 차면 뭐 건우도 넣겠어요. 예. 어우 이게 이렇게 살벌하네요. 야. 오. 야 백색 그. 백색 그죠. 약간 그 알비노 알비노의 느낌이 또 여기 있는. 오, 여기 또 뭐. 조니 윈터를 떠올리게 하는 예. 그런 느낌의 뭐 많이 들었네요. 네. 오, 슬라이드 바도 있고요. 슬라이드 바도 네. 야. 좋습니다. 거의 약간 야. 이 뭐 이 느낌이 월동 장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후와 멋있습니다. 자, 조니 윈터 파이어버드 딱이죠. 이 뭐 하드쉘 값만 한 50만 원 하겠다. 엄청나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걸 딱 꺼냈을 때 진짜 다 막 우와 막 이러면서 여기 있는 뭐 리뷰어들 뭐 제작진들이 전부 다 눈 돌아가게 했었던 정말 역대급 파이어버드.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트윈 리볼브에다 연결했습니다. 야 감회가 새롭고 이게 이야 이게 팬더는 비닐을 구겨진 소리고 파이어워드는 종이 구겨진 소리예요. 아, 아 네네. 힘이 빠져야 돼 기타가.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사세요 다들. 오 좋다. 진짜 좋다 이 기타.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와 아, 오랜만에. 이런 거 진짜 정말 저하고 네. 세상 안 어울리는 기타인데. 40 넘으면 이거 쳐야 돼. 난 뭐 그 테일러가 다 갖다 버린 거야. 와, 근데 정말 이거 그냥 굴러오지 않습니까? 아, 갖고 싶은 예. 그 느낌. 자, 이 팬더에다가 아이고야, 좋다. 자, 아니면 저처럼 칠 수는 없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멋있다.
아유, 끝내준다. 아, 이거 멋있다. 아, 오늘 슬라이드 파또 연주도 또 기가 막히시네요. 아, 멋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이거 레드락. 굿굿 제일 신나 보이네. 야, 죽인다 마샬 게인. 야, 마샬 게인 점핑 제 프레쉬. 저 잔윈트 밴드가 맨날 첫 곡으로 해 이거.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튀어나온다. 이렇게 멋있나? 기타가? 어, 소리가 멋있어요. 야, 이거. 파이어버드가 불새가 아니라 네. 꾀꼬리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와, 진짜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자체로 멋있네. 예, 그냥 멋있어요. 이거 자체가 장르지 뭐. 톤 메이킹을 좀 뭘 해. 뭘 메이킹한다고 어디다 쓰겠어? 뭐 쓰겠어? 이거 뭘 할 수 있지? 파이어버드를 할 수 있죠. 예. 오, 잘 먹는다 이거. 기어 코러스 됐네. 스피드를 좀 올려서. 야, 그냥 혼자 야 이거 그냥 독자 영역을 구축했네. 너무 멋있네. 그러니까요. 아, 아니 사실 그 미니언 버커 두 개로 또 유명한 기타 있잖아요. 레스폴 디럭스. 예. 레스폴 디럭스 종종 녹음실에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예. 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 레스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레스폴이니까 예. 약간 뭐 레스폴을 이렇게 턱 붙어요. 어, 들고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기 녹음실에 딱 들고 가서 꺼냈을 때 그 작곡가 엔지니어 표정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어, 약간. 뭐 팬더는 아니라서 일단 괜찮지만 저거 뭐지? 또? 그러니까 아 또 뭐야 오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몰카 해보고 싶네요. 진짜. 예, 이거 어저께 팬더 커스텀샵 들고 온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뭘 친다는 거야 이거? 이거. 깁스 기타 소리만 들려! 뭐 이런 것 같아. 아
안 들리는데 뭘 친다고요? 아, 네. 아, 정말 녹음실 한번 들고 가보고 싶습니다. 아, 파이브 사운드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블루스도 약간 좀 다크한 블루스로 해볼게요. 독특하게. 아, A로 갈까요? 네. 그냥 야, 멋있다.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너 나와. 마음대로 해라. 진짜 이런 느낌이네요. 야, 기타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 진짜 근데 참 뭐랄까 이렇게 그냥 뭐 활용도고 뭐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기타 자체가 아우라가 엄청납니다. 반짝반짝 빛나네요. 멋있습니다. 지금 치기까지 불편해요. 이게 자꾸 앞으로 떨어져. 뭐 인체공학 전혀 안 지켰고요. 근데 아까 그 얘기가 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뭐 건우도 그렇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치기 진짜 불편한데 편하다. 예. 네. 그 얘기를 하셨죠. 넥도 평평하고 두껍고 넓어요. 네네네. 그런데 아까 잘 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편해. 이상하게 뭔가 영혼이 교감되는 예. 느낌이랄까. 피지컬은 예. 엉망인데, 엉망인데. 영혼이 교감되는 예.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아 이상하네요. 참 이게 이름 멋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뭔가 정상적인 어떤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타. 네. 네, 64 파이어버드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파이어버드 불새가 아니라 꾀꼬리고요. 이번 저 불에 빗대서 제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방화범. 방화범? 예. 질르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뭔가를 팔아서라도. 아, 네, 네. 아.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서라도. 아, 예.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 두 개의 전혀 다른 속성이 만나가지고 승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 윈터 이렇게 되도록 불 같은 겨울 네. 파이어 윈터 파이어 윈터 말이 필요한가 싶네요. 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스쿼드가 나왔어요. 이게 담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점수죠. 맞아요. 이런 게 시험에서 불리해요. 예, 뭐 불리해. 하나 꽈락으로 떨어지단 예, 예. 말이야. 딴 거 아무리 잘해도 꽈락이 두 개야. 자 선생님 사운드 38. 와 가성비 10. 그렇지. 가격에 대한 성능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가성비 10. 편의성 13. 편한 것도 없어요. 없어. 범용성도 없고. 없고. 네, 13. 네. 디자인 19. 총점 80. 이따위인데 80이 나오네. 네, 전 사운드 34. 가성비 10. 편의성 13. 디자인 20. 77입니다. 77. 디자인 20이야? 20죠, 20. 그냥 제일 멋있어. 제일 최근에 봤던 몇 년 동안 봤던 기타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78.5 유저빌리티 11로 하려다가 하드케이스가 멋있어서 하드케이스가 아 근데 은근히 저는 아까 처음에 이거 어디다 써 하다가 마지막에 선생님 톤 메이킹 할 때 와 이거 멋있는 네. 뭐 약간 어떤 포인트는 묻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13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연주감이나 이런 플레이어빌리티 부분에서는 불편한데 편한 그 느낌 예. 때문에 예. 네, 더 이상 까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진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조합 네. 38101319 34101320 네, 78.5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고득점을 받았네요. 네. 은근히. 근데 이게 탑머피 있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게 계속 가성비는 10에다 10, 11 뭐 약간 이럴 것 같고 거의
그리고 디자인이 거의 19, 20 왔다 갔다 왔다 할것 같고 예. 이거 두 개가 지금 가장 극단적으로 좀 네, 나오게 될 확률이 높은 게 탐워피 시리즈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할 말이 너무 많고 너무 재밌었던 기차 기가 막히네. 네, 탐워피 같이 보셨고요. 일국기사 파이어워드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 3시간 연속으로 맥펜 대기하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